이게 될 수 없는 소원이야. 근데 그걸 되게 해달라는 게 만신의 기도력이잖아. 기도를 하다 보면, 간절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콧물 눈물 나오고 그 진정성. 안녕하세요. 자, 만신이 기도를 한다. 종류도 여러 개잖아. 그러니까 늘 당연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. 어떤 사람은 인시가 맞고 묘시가 맞고 어떤 사람은 술시가 맞고 어떤 사람은 자시가 맞고. 그러니까 그 제자가 가장 컨디션이 퍼펙트할 때 나하고 궁합이 제일 잘 맞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. 각자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 자세와 태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뭐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구술하고 왔거나 이럴 때는 신당 인사라고 표현해요. 그 자시에 꼭 뭐 한 시간씩 기도를 하지 않아도 옥수 갈고 인사하면서 할아버지 오늘 이렇게 굿 잘 갔다 왔습니다. 제같이 성물 내려주세요. 제자가 몸이 좀 그러하니 오늘은 인사만 올리겠습니다. 이렇게 고하는 게 있고. 자, 본격적으로 이 기도라는 것을 시작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청결. 이거 이제 만부정 제끼고 중요한 기도 같은 거. 합격 기도, 뭐 문서 서류 해결, 뭐 삼신 받고 이런 것들은 부정을 타면 안 되니까 이제 비리고 구린 것도 좀 가려주고 미리 다 소금물이나 향물에 이 만부정 제자 또 한번 정갈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원당에 앉아서 아홉 배를 하죠. 소당, 중당, 육당, 삼배씩 총 아홉 배를 하고 가부좌도 틀고 뭐 어떤 제자는 무릎을 꿇고 어떤 제자는 엎드리기도 하고 그건 자기 스타일이야. 각자 스타일로 앉아서 진심을 다하는 거지. 그러다 보면 눈물도 나오고 막 콧물 눈물 나와서 막 꺽꺽 이러면서 울기도 하고 이게 될 수 없는 소원이야. 근데 그걸 되게 해달라는 게 만신의 기도력이잖아.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로서 극복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애가 타고 애간장에 놓고 얼마나 몸의 지기부터 정신적인 스트레스, 심적 고통이 따르겠어. 그러니까 또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 보면 간절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콧물 눈물 나오고 그 진정성. 할아버지 굿이 없어. 나 작두 타고 싶어. 굿 나가게 해줘. 이건 기도가 아니야. 정말 기도는 무엇이 이만해서 이렇게 불편하니 이 홍길동이라는 제갓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얼마큼 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러주시고 부디 간절한 이 마음을 하늘에서 들어주고 만성수에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비는 게 이제 정석인 거죠. 근데 요즘은 너무 당연하게 기도비 붙여라, 뭐 한다,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지만, 옛날에는 그냥 할 줄 아는 게 무당들은 남을 빌어먹고 산다 그러잖아. 이게 되게 슬픈 얘기거든. 남을 위해서 그냥 계속 비는 거야. 빌고 그 빌은 몫으로 쌀도 받고, 콩도 받고, 옛날 돈이 어딨어. 그런 걸로 물물교환이지. 신령님 일을 해서 거기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아서 먹고 사는 게 무당이야.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서 무당이 제일 불쌍해. 그러니까 좋은 시선, 따뜻한 시선으로 각자의 소원을 위해서라면 제자도 간절하지만 그 제갓집도 간절해야 돼. 자기 소원 빌어주는데 내가 돈 냈으니까 네 알아서 빌어. 말이 안 되지. 나도 열심히 간절해야 되고 우리 제갓집도 부디 제발 들어주소서 고합니다 이러고 와서 머리 한 번이라도 조아릴 줄 알아야 그게 또 매너니까
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. 꽃님들 사랑합니다. 늘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마녀가 돼 보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